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맞네요. 자, 사떡 선수 파란색깔 저그. 자, 1점 앞, 1점밖에 못 얻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일단 승리는 아니지. 승리를 가져온 글래디에이터 빨간색깔. 자, 사떡 선수가 얼마만큼 또 스코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보고 앞에 가스트릭을 두 개를. 자, 승부수를 건것 같아요 이번에. 자, 일꾼을 조금 더 빨리 찍어주면서 일꾼 숫자 그리고 최적화를 좀더 빨리 앞당기겠다는 살떡 선수인데, 솔직히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는 하거든요. 뭐 선수 뭐 기분 따라서 좀 잘하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가스트릭을 쓰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꾼 정찰. 자, 자신이 그 링한테만 당하지만 않으면 2루선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쌀떡 선수도 아예 그냥 트리플을 먹으면서 일꾼 찍지 말고 그 과반수의 저글링을 좀 찍어서 역을, 그 옛날에 막았던 여왕 다수의 그 저글링, 발업된 저글링을 막는, 1루선 막는 그 정석화된 빌드를 쓰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욕심부려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다가 지금 트리플만 계속 이제 털리고 아무것도 못한 채그 경기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석적으로 맞고 리닝 체제로 좀 오래 구축을 하면서, 테란의 멀티가 이제 트리플이 멀기 때문에 미점을 이용해서 링링으로 이제 좀 많이 시간을 벌고, 다 자신은 그 가스를 축적해서 이제 뮤타리스크를 띄우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약간의 변화를 줘도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또 쓰죠. 이게 통과니까 어차피 너는 이거 못 막으니까, 내가 이거 쓰면 너못 막으니까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GSL 쪽 이제 해설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입구를 태안딩 여기서 보호구하고 이제 공항용구서 두 개로 막을 건데, 그런 맹도충하고 저글링 올인을 쳐가지고 공방일업 때는 그 공항용구서를 바로 이제 없애서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늦춘다라는 생각으로 저거가 이제 플레이하면 좋겠다라고 그 박진영 해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저거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보호구를 깨고 경기를 끝내려고 하고, 그게 안 돼서 테란의 공방일업과 방패업까지 놔두게 되고, 해병이 이제 그만큼 모이게 돼서 날아가는 의료선 모인 거에 그대로 또 게임이 끝나고 마는, 또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수로 던질 것인지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사진으로는 꾸준히 정찰해주는 모습. 대군 자리 기념값 업그레이드 안 됐기 때문에 잡힐 수도 있겠죠? 아이고, 좀 크죠 처음에. 아, 이것도 바로 우주공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해병도 한 개밖에 안 찍혔고요. 조금 무리가 있었죠 이거. 지금 이것도 일꾼 바로 안 옮겨져서 두 기가 오버된 상태로 채취를 하고 있고. 자, 사신 잡아야죠. 폭탄 던질 수 있고요. 두 개밖에 안 따라온 거 보면 살릴 수 있겠네요. 저울이 많이 찍었죠? 아까 똑같습니다. 이제 저글링으로, 아, 잘안 보여준 상태에서 저글링으로 어느, 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이거 뭐 부르죠? 봤죠?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아야죠. 이번에는 좀 세요. 해병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들 수밖에 없죠. 지게로 다 잡고요. 아예 상대가 211 쓰니까 그냥 211 카운터를 그냥 아예 들고 오는 게 낫다. 그렇죠. 아니, 이게, 이 생각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령부 때려주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일꾼을 더 찍어서 트리플 활성화를 빨리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해병 내려오고요. 자, 있는 거 확인 한번 살짝 빠져보고. 자, 보호법 깨트리면 좋고. 일꾼, 자, 일꾼, 좋아요. 깨고 가야죠, 그래도. 깨고. 자, 이득 많이 거뒀습니다. 저글링 뽑아가지고 이득 많이 벌었고, 여왕도 좀 찍어주면서 점막도 빨리 펼쳐주고, 그래서 맹도충 중지까지 바로 콤보로 이어질 수 있게
진화장 지어져가지고 그 아까 그 배질이산책 했던 것처럼 상대가 오면서 그 맹도충 드랍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공방이라면 순차롭게 못 찍었어요. 다시 가죠. 상대 1회선 추가되지 못하게 저글링을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자, 입구가 넓기 때문에 쉽사리 타연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입구가 막혀지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면 택하는데 지금 저거는 삥 돌, 이 저글링이 삥 돌리고 나오는 저글링으로 추가되는 저글링을 막겠다. 저 열기. 열기 갖다 안 되죠. 부족해요. 자, 시간 벌기, 시간 벌기. 자, 시간 잘 벌어야 됩니다. 맹도충 나올 때까지 여왕하고. 저거 시간만 잘 보면 이거 승산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나가는 거 확인했고. 다시 한번. 앞마당 쪽 들어와서 1층 타격 주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지뢰 터지고요. 자,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1호선 3기 모인 거 지뢰까지 같이 태워서 갈수 있는데, 맹도충? 응? 뭐죠? 아, 너무 빨리 들어갔죠? 이거, 테란이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데, 허를 찔렀는데, 아, 이거는 오히려 테란이 입구를 막을 때까지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득을 많이 받네요. 다시 한번 출발. 자, 1호선 1기 갈 필요가 없죠? 빼줘야죠. 이거는 약간 낭비인데요, 그러면. 자, 테란도 최적화 많이 꼬여가지고. 자, 일단 공방이름 누른 상태. 자, 입구 앞에 쪽 지어졌으면은 깨질 수도 있었는데, 뒤쪽으로 지어져가지고, 일단 공방이름은 순차롭게 진행이 됐고, 자, 지금 여왕 많이 찍었어요. 자, 구석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요. 이제 굳이 싸워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적어도 판단 잘 해야 돼요. 점막 있는 거 확인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싸워주고요. 차라리 안 들어오면은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지뢰 있는 것도 확인했죠?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부하상도 늘려놨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잡히면. 자, 이득 많이 거뒀고요, 또. 자, 이번에는 드디어 저거가 인구수를 앞서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대군들 하나씩 끊어주는 것을.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의뢰선 경로를 바꿔주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인프라 늘어나고, 자,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꾼 다 거의 다 회복을 했고, 트리플을 옮겨주고요. 자, 이쪽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감시군주, 공방이러, 원심고리, 그리고 뮤탈리스 공격사까지. 자, 본진 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촉수를 지어주고 있고, 그리고 저글링으로 풀 빼서 지뢰 제거. 자, 점막으로 올라오면 원심고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뢰 빵빵 터질 수 있어요. 시도 잘했고. 오, 몇개 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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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요, 이번에. 속도 좋아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거 확인. 아, 풀잘 뺐고요. 근데 점막 바뀐데 굳이 싸워줄 필요가 있나요? 일단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일단 커터풀. 자, 이번에는 팔카스를 온전하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저그가 이제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미네랄 많이 남고 트리플 활성화 다 됐고, 일단 업그레이드는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찍어주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입구 막아주고요. 테란도 근데 트리플이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힘싸움이 되기 때문에 비탈리스크로 견제가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3, 4개 찍은 게 아니라서 점막도 잘 밀렸고요. 이러면서 본진 들어가죠? 이쪽에. 중앙 잡히고요. 이병력 따라잡으려고 지금 본진 다 가가지고 지금 센터 쪽에 많이 손해봤고요. 자, 하나하나 따라잡는 게 보여요. 지금 테란이 또. 다시 한번 병력 나가고요. 자, 이병력은 쿼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쿼터 쪽으로 가도 괜찮고. 자, 1호선 잡아주고요. 자, 다시 한번 뭉쳐서. 자, 쿼터로 올라갑니다. 팔카스만 줄지 않는다면 테란이 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팔카스 저지용을 하는데, 일단 저거 눈치를 챘어요. 자, 덮치고요. 지뢰 심기 전에
숨어지고. 자, 어느 정도 싸먹는 게 상대방. 자, 저거 이번에 되게 잘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스타트업 선수가 이번엔 집중력 잘 발휘해서 싸우고 있는데, 과연 쿼터풀을 지킬 수가 있을지. 지뢰 자리 잡으면 힘들 것 같아요. 뒤쪽으로 싸먹으면 안 되죠. 아이고, 기타 다 녹아요. 아, 지뢰가 밑에 지금 또 뽑죠. 아, 무타 점프 들어가죠 이거. 어우, 근데 이거 트랩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안 좋았어요. 이거 링이 많아요. 작정하고 링을 또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뢰 숨어져고. 자, 소스 살짝 던져주는 모습 보여드리고 갈 거면 이렇게 운영하고 쿼터 지켰으니까 굴러가면서 그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링 쭉쭉 찍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힘싸움을 통해서. 아이고, 좋아요. 일단 쿨 다 뺐는데. 자, 쿨은 다 뺐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일단 의문이에요. 한 번 더 쿨 있는 지 확인하고 없으니까 들어가죠. 네, 일단 이쪽 지뢰가 하나 있는데 터지고요. 아, 제대로 터졌고. 3개 좋아요. 자, 조금 무리했고, 저거가. 자, 인구수 어느새 테란 역전? 의료선도 많이 살아남았고요. 자, 테란이 아까부터 의료선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힘싸움에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뮤탈로 의료선을 끊어주지 못하는 것과, 이제 링링의 이제 바이오닉 병력의 업그레이드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 힐리업에서 멈췄죠? 그렇다면 이것도 힘싸움이 또 안 되죠? 자, 터렛을 늦게나마 지었기 때문에 트리플 쪽에 타격은 주고 있고요. 대신에 그의 보상으로 커터풀은 줘야겠네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지뢰 심어주고. 아, 이거는, 아, 글쎄요. 어, 상대. 아, 면도 너무 많이 소비했고.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일꾼 피해 적어서 괜찮은데, 일단 돌아와도 해병이 많고 업그레이드 차이 너무 많이 나요. 3-3업 찍었고 테라는. 자, 링리 돌아오고요. 자, 링 계속 찍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커터풀 쪽 먹고. 자, 테란이 커터를 먹을 생각이 아직 없고, 똑같이 본진 이거 날려서 이쪽 먹을 생각이거나 아니면 앞마당 또 다 먹으면 또 이쪽 날릴 생각일 것 같아서. 테라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인구수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거. 잠만 바뀐데요. 맹독충 들이받지 못했고, 맹독충이 너무 없어요. 이제 아예 작정하고 아예 뽑아야 되는데, 군락을 안 갈 거면, 아예 맹독충을 올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불곰이든 해병이든 지뢰든 다 씹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양도충 아예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3개만 잘하면 테란이 그냥 이기죠?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토르까지 나왔고, 추가 되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겁먹하게 3개. 적어도 3개는 잘해놨어요. 지뢰가 심어지기 전에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쪽에 위쪽 지뢰 터지고, 아. 지뢰가 대박이 났네, 지뢰가. 아이고. 적을 좀 다 죽었고, 정확하게 싸우는 바람에. 아, 이것도 이렇게. 진짜 잘 싸웠는데.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벌어졌네, 또. 아, 3-3억 되고요. 일단, 스타트업 선수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글래디에이터 선수가 너무 잘해서,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이러면. 기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물어서서 지지.